경기도는 1위에서 4위 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지난 1년간 주목할 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0조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와 도내 투자기업까지 투자유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이 우리 투자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 만들고 힘을 합쳐서 이와 같은 경기도와 경기도의 경제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함께 한 팀이 되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유치, 테크노밸리 조성 유치 등 총 125조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